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실린 안혜리 논설위원의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그전에는 감사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의료대란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적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 야기 행위는 헌법 정신 위반의 소지가 있다. 헌법이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은 그것도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를 위반하면은 그것은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법률가였고,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리고 감사원장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을 감사를 통해서 밝혀내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책임자들이 응징을 받도록 한 용기 있는 법률가란 점에서 최재형 변호사죠. 이 일에 있어서는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 지적은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 중에 한분 정도는 이 기사를 복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전공의 소송, 강명훈 최재형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지난 6월 28일 사직 전공의 천여 명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하정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이후 추가 인터뷰를 통하여 작성한 기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문단은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 발표를 하기 전의 한국 의료가 천국이 어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안혜리 위원이 쓴 대목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원하는 날 진료를 못 봐서 대기한 비율은 0.9%밖에 안 된다. 외래 접수 후 진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평균 17.9분. 수술 등을 위한 입원 환자 절반은 예약 없이 당일 입원. 열에 하나만 원하는 날 입원 못해. 평균 13.6일 기다림. 진료, 치료 만족도는 94.7%. 의사들 주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다.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의료천국입니다. 만족도가 95%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과격한 자칭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의료대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혜리 논설위원은 장기이식 등 생명에 직결된 주요 수술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응급실 축소 운영 소식이 들려오는 의료 대란 와중이라
언제 이런 의료 서비스를 누렸는지 아득하지만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 의사들이 1인당 연 6113회, OECD 평균 1788회 진료하며 지탱해 온 의료 시스템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료 천국을 의료 지옥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 정부란 점을 수치로 보여준 문장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원장으로서 탈원전 등 정부의 실정을 감사, 불법성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겨 사법적 응징을 받도록 했던 영혼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용감한 행동을 자신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했다는 것이 남다르죠. 이 진행 중인 의료 대란에 대한 감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형 변호사는 먼저 정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복지위 소속이라 의료 문제를 꽤 다루었는데,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 의료 확대 세미나에서는 국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당한 건수, 연평균 750 사건입니다. 건수는 의료소송 보상 처리를 국가가 담당하는 연구의 580배로, 이런 이유 탓에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 등 필수 의료를 외면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는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지원이 줄어드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여 전공의 지원을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조 장관은 불가능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정부가 1년 반이 지나 의료 대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지난달 30일 뒤늦게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나 보수 조정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대 2,000명 정원 발표에 앞서 풀었어야 할 문제들이고, 그렇게 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건너뛰고 정원만 앞세우는 바람에 작금의 응급실 대란 등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지적입니다. 일머리를 몰라가지고 일의 순서를 거꾸로 잡는 바람에 의료 천국을 의료 지옥으로 만든 데 대하여 대통령과 장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일의 선후를 가리지 않고 서둔 이유는 총선 직전에 터뜨려가지고 국힘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소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리 사욕을 위하여 국민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때 탄핵 정도로는 안 될지 모릅니다. 2,000명 정원, 그 과격한 2,000명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의료 수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를 덜게 해주는 조치를 정부가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필수 의료, 응급 의료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의료 대란을 일으켜가지고 차질을 빚던 응급실 필수 의료 부분을 더 악화시키니까 그제서야 먼저 했어야 할 의료 수가 조정을 발표를 했다. 일을 완전히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말이 마차를 끌도록 해야지, 마차가 말을 끌도록 말 앞에 떡 붙여놓고 말에 채찍질을 가하니까 말과 마차가 부딪혀가지고 그게 바로 의료 대란으로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어도 이 정부는 자신들 탓은 하지 않고
전공이탐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소름 끼치는 문제를 존경받는 법률가가 지적을 하니까 실감이 더합니다. 최재형 변호사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너무 거칠다. 의료계에 구체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여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존심이 상한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불신, 이거는 아마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최재형 변호사의 경력을 감안한다면 가히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재형 변호사는 대통령의 증언 발표 당시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전공의 소송 당시 정부는 면허 취소 카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접었지만은 여전히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전직이나 입대,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막으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빅5를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줄고 수술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큰 의료 위기가 벌어진 양, 의료법 59조 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내세워 전공의를 압박했는가라고 추궁을 합니다. 최 변호사는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밖에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까지 여당 의원이었기에 정부 명령이 위법하다는 전제로 소송에 합류하는 게 부담이었지만 법원 판단을 빨리 받아 국민 건강이나 의료 시스템을 위해 의정 갈등을 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변호사는 법적 해결이 갈등 해소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며 정부 권위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정치적 해결을 도모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전공의 한 사람당 수백만 원대의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했지만은 이번 소송은 돈이 초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공의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 해소가 목적이란 것이고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정부 잘못을 판결문으로 남기고 싶다는 희망이 깔려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은 주 52시간 근무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주 80시간이나 연속 36시간 근무를 견뎌온 전공의들에게는 왜 힘들면 그만둘 자유, 그리고 필수 의료에 미래가 없어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자기 돈 들여 공부해 의사가 된 전공의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또 국민 건강을 위해 왜 무한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지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정부의 의사는 어떤 경우든 환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는 의료법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이 정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는 사안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의사 면허 취득 후 개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수련을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아예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대학 교수한테 대학원생 조교가 있으면 교수나 학교 모두 여러모로 편하지만은 전국 대학 조교가 동시에 다 그만둔다고 해도 대학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 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다면서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응급실, 지방 필수 의료에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몽땅 의사들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올 의료 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처럼 느껴지는 아주 준엄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최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를 비롯하여 전문 지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하며 돈 벌고 명예까지 얻는다면 만족감이 높아져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앞장서서 무너뜨렸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최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적잖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해도 안 돌아간다고 한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고하게 박혀버린 탓이다. 이걸 먼저 풀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는 이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이 글을 복사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받는 법률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의료 대란 야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은 중대한 사태입니다. 감사합니다.